이런 우리 하늘공화는 몇 가지 특징이 있죠? 여러분이 알아놔요. 요게 잘 갖춰져 있어. 교봉이 없어. 엿보는 산이 없다 이 말이야. 예, 산이 딱딱 마감돼 있어. 알겠죠? 이런 산은 산이 이리 가서 이런 산은 나쁘단 말이야. 예. 근데 이런 산이 여기 있나? 없어. 우리 산들은 뭐 이런 식이죠. 예. 엄청난 산들이야. 여기는 전부 특수하지, 그죠? 저 백운대 가봐. 이런 식이야. 그러니까 골짜기가 막 이렇게 많아. 이거는 파란만장한 형성이야. 그래서 청와대 뒤에 있는 비봉, 문수봉, 전부 불교 이름이 붙어 있어요. 문수봉, 반야봉, 비봉, 뭐 노적봉, 전부 그런 게 삼각산의 봉우리들이 칼날 같은 봉우리가 많죠? 이렇게 금강산 같은 혈은 풍수에 망하는 거예요, 이게. 이게 쪼개지는 거야. 계곡이 너무 많아. 알겠죠? 이런 풍수는 안 좋고, 요런 계곡이 돼야 사람이 살수 있는 거야. 이 동네 사람이 못 살아. 맞죠? 그러니까 저기, 이렇게 된 산도 있죠? 뭐. 이게 관악산이야. 그죠? 이거는 불타는 행국이죠? 그죠? 이거는 화산이에요, 화산. 화산. 이거 토산이죠? 그죠? 뭐, 이거는 산이 아주 이뻐요. 우리 이쪽 산들은 골짜기도 이쁘고, 이 동네는 최고의,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그래? 우리 있는 데를 여기 있는 산을 뭐요? 무슨 산이라고 그래요? 쏟아보니까 어금 혈봉이죠? 어봉, 어금, 혈봉, 혈이야. 그러면 어금, 혈봉, 철하고 해도 되고, 이거는 뭐 혈이라고 해도 되는데, 어금, 혈봉, 처. 어금, 혈봉, 처인데, 이 얘기가 뭐라고 그랬죠? 만명의 장수가, 예? 호령형이죠? 만장이 호령형인데, 여기는 또 뭐라고 그랬어요? 천신 하강혈이죠? 예? 천신 하강혈. 또 뭐라고 그랬어요? 또 무슨 자리라고 그랬어요? 응? 무슨 자리라고 그랬어요? 이런 자리가 되게 좋죠? 하늘에서 신이 내려와서 있는 자리. 또, 세계, 모든 세계를 움직이는 대왕이 있는 혈자리. 또, 그러니까 임금이 집을 짓거나 묘를 쓰지 못하게 봉할봉자, 봉하지 못하게 하는 자리. 혈자리. 임금이 금하는 혈자리. 어금혈. 여기는 어금혈이야. 그래서 조선시대부터 여기는 집이 없어. 그래서 이게, 근대에 와서 집을 지었어. 아니, 한 50년 됐어. 여기 집 들어온 지가. 그전에는 집이 한 채도 없었어. 알겠죠? 그래서 여기가 국립공원이, 도립공원이 된 것도 집이 없었기 때문에 된 거야. 그래서 이 일대는 공장을 지면은 안 돼. 공장 하나도 없고, 전봇대 없어요. 전봇대 없고, 이 골짜기가. 전봇대 없으면서 굉장히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죠. 이게 어금 혈봉체라서 이렇게 남아 있었던 거야.
만약 이게 어금니불명체가 아니었으면 벌써 이 골짜기가 어떻게 도립공원이 됐겠어? 진작 막 집이 떨어져가지고 뭐 난리 됐겠지, 그죠? 그래가 여기는 정화조가 없어요. 전부 화장실에 모든 소대변이 호수를 타고 동네 밖으로, 장흥 밖으로 나가. 하수도로. 정화조 있나? 없어. 다른 동네는 정화조에서 물이 내려서 개천으로 가. 그럼 그 개천이 뿌옇게 되고 오염이 되면서 뭐 이끼가 생겨. 부유물이 있으니까. 화장실 정화조에서 나온 부유물이 개천으로 들어가. 모든 우리나라 개천은 정화조 물이 들어가고 있어. 장흥만 모든 화장실 물이, 지금 여기 우리 화장실 물이 수돗물처럼 그런 관을 타고 장흥 밖으로 가서 집화장에 가서 정화조 처리가 돼. 기가 막히죠? 그러니까 이 동네는 모든 식당이고 뭐고 정화조가 없어요. 근데 다른 동네 가서 화장실 가면 정화조 냄새가 올라. 메탄이야. CH4. 이 CH4가 지구 온난화하는 주 성분이야. 알겠죠? CH4. 그러면 이 CH4 냄새가 팍 올라와. 내가 딱 들어가면, 아, 이거는 정화조가 없는 데가 없으니까. 서울시내 모든 빌딩에 들어가면 CH4가 엄청나게 양이 많아. 그게 폐암을 유발해. 그러면 대한민국의 폐암 유발하는 화장실에서 냄새가 안 나는 화장실은 장흥면 뿐이야. 무슨 말인지 알죠? 왜이 아름 이 장면의 계곡은 사람이 여름 되면 뭐 가서 목욕을 하고 난리야. 왜 그러냐? 정화조 물이 안 내려와. 각 집집마다 화장실 물이 정화조 파이프를 통해서 장흥면 밖으로 나가. 저 개천을 따고. 그래 개천에 가서 자세히 보면은 정화조 파이프가 지나가는 그게 있어요. 세멘트 수로가 있어. 그게 딱 보면 그 관이 보여. 기가 막혀 안 막혀? 이 동네는 청정 지역이야. 그래서 개천물을 먹어도 괜찮아. 근데 다른 동네 가보세요. 집만 있으면 그 정화조 물이 내려와. 그 깨끗한 계곡물인가? 아니에요. 장흥의 개천만 이끼가 없어. 좋죠? 이게 왜 이러냐? 어금 혈봉처였기 때문에 집을 못 짓게 했어. 이 동네가. 그래가 국가에서도 특별히 공원으로만 관리했어. 요새 이제 집을 지어, 아파트. 저 밑에. 옛날에 없었어. 그래서 잘 보존됐잖아. 그런 지역, 청정 지역이야. 알겠죠? 여기에서 내가 틀을 잡았어. 이 어금 혈봉처가 왕궁터만한 터야. 경복궁보다 훨씬 넓어. 맞아, 맞아. 넓어, 넓어요. 동그라만 이 분지가 엄청나게 넓어요. 그리고 이 계명산이나 이 수리산, 이 고령산, 이 송추산, 이 산들이 사방에 뺑 둘러쳐가지고 동그라만 분지야. 그리고 여기가 올라오는 돌고개가 이게 여자 자궁, 이저 자궁 경부인데 경부가 좁아. 이쪽 산과 이쪽 산이 마주쳐 있어. 그 사이로 딱 넘으면 나갈 데가 없어. 좋죠? 이런데 이 자리에 여기에 만약에 규봉이 있으면 어떻게 될까? 남의 지배를 받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외세의 지배를 받나 안 받나? 안 받는 자리야. 여기에 대통령이 집무하여야 되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상도동, 동교동 시대는 끝나야 돼. 지금 여야가 그 뿌리들이야? 맞아, 맞아. 그 100평짜리 그 조그마한 집에 그 상도동에 있대서 상도동 출신. 동교동에 있대서 동교동 출신. 그게 집이 어떤 궁터인가? 아니에요. 명당터인가? 아니에요. 알겠어요? 자청령 500호도 없고 안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알겠죠? 여기는 족보가 있는 터야. 알겠죠? 그래서 한운로에 와서 여러분들이 이 안에 한번 발을 디딜 때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이 좋아지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허경영이가 오늘 강의하는 거는 이 규봉을
우리는 없애야 된다. 맞죠? 이 교봉이 뭐야? 여야 정치인들이야. 여야 정치. 국민의 행복을, 국민의 돈을 넘보는 자들. 맞아, 맞아. 혈세를 거두면서, 의료보험료 내라, 재산세 내라, 양도소득세 내라. 이게 뭐 하는 사람들이야? 소득세. 아니, 그냥 수입이 있는 곳에 세금을 거둬야지. 장사도 안 하는 가정주부가 집안채 가지고 있는데, 그거 재산세 내라. 뭐? 그래, 안 그래요? 그럼 그 주부는 수입이 밥 먹을 정도밖에 안 되는데, 거기다 세금을 내려면 적자잖아. 이런 걸 우리는 안 해야 돼. 알겠죠? 수입이 없는 데다가 세금 매기면 되나, 안 되나? 안 돼. 난 세금 내요. 수입이 있으니까. 근데 가정주부가 집안채 가지고 팔아가지고 재산 조금씩 늘려가는 재미로 사는데, 그걸 솔방 양도세, 뭐 내놔라. 뭐 이렇게 하면 되나?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양도세를, 또 양도세 중요한 게 아니야. 재산세를 또 왜 받아가노? 세금 다 내고 모은 재산인데 남편 월급 받아올 때마다 갑건세 딱딱 공제해야 해. 내고 모은 돈이야. 그거 가지고 있는 집을 또 솔방 재산세를 야금야금 뺏어가네. 되나 안 되나? 앞으로 지방세, 앞으로 국세로 다 바꿔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명당 자리, 이런 명당 자리에 우리가 둘앉아서 대한민국을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세계를 바꾸는 자리야, 이 자리가. 세계 대왕의 혈이야. 세계 대왕이야.